안녕하세요, 볼미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리뷰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더샘의 샘물 무스 캔디 틴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퓨 립스테인 제품을 조금 다양하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색상 범위도 넓고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렴이에 대한 생각이 확 깨져버려서 이번에 케이스 보고 반해서 이렇게 전 색상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리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되게 귀여운 캔디 모양이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캔디.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냄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딸기 무스는 딸기 주스, 요거베리 무스는 딸기 요거트 주스, 자몽 뭐 레드 망고 무스는 그냥 레드 망고 주스? 그냥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컬러가 그냥 다크한 오렌지 레드? 다크한 오렌지 레드, 그냥 진짜 고추장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컬러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진 컬러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슷한 컬러는 없었지만 비교를 굳이 하자면 레디 포 유?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호 딸기 무스, 2호 딸기 무스는 이런 컬러거든요. 코랄인데 레드빛 코랄이에요. 제가 샤넬 152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샤넬 152번이랑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그 샤넬은 코랄빛이 더 들어가 있고 얘는 레드빛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샤넬도 입술을 올렸을 때 그렇게 동동 뜨지 않거든요. 얘는 레드빛이 더 들어가서 더욱더 뜨지 않고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샤넬 거는 사실 핑크기가 더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산 제품 중에서 조금 실망한 컬러. 사실 이런 컬러는 저는 어딜 가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퓨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고 호주에 있을 때도 그냥 선물 받았는데 그냥 이런 컬러였는데 그냥 제형이 달라서 그냥 뭐 좋게 생각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모란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모란지가 훨씬 더 코랄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얘가 조금 더 쨍한 오렌지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자몽무스, 이거는 누구한테나 어울릴 수 있는 코랄 컬러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산 제품 중에서 2호랑 4호가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핑크랑 코랄 컬러 같은데 이게 채도가... 채도라고 해야 되나요? 쨍한 듯한 컬러를 쨍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2호랑 4호는 진짜 누구한테나 어울리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누구나 한 번쯤은 바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었고 얘가 비슷한 거는 페리페라 여주인공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얘가 살짝 보랏빛이 도는 좀 쿨한 듯한 핑크예요. 근데 입술에 올리면 그렇게 쿨한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동동 뜨지 않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가 잘 없는데 그나마 비슷한 걸 찾으려면 어퓨의 쌉싸름한 장미를 꼽아봤거든요. 근데 막상 쌉싸름한 장미랑 비교했을 때 또 톤 차이가 있고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쨍한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올렸을 때 전혀 쨍하지 않아서 저 같은 웜톤에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들이에요. 벨벳 제품이라서 건조하다거나 아니면 각질 관리 없이 바르기 힘들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6,000원이면 뭐 이 정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